아서 코난 도일, 제이 하버쿡 집슨의 진술. 먼저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알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제이 하버쿡 잽슨의 진술은 해양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메리 셀레스트 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1872년 12월 4일, 영국 상선 그라티아 호가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던 메리 셀레스트 호를 발견합니다. 그라티아 호의 선장은 메리 셀레스트 호의 선장과 친분이 있는 데다가 자기 배보다 앞서 출발했던 메리 셀레스트 호가 왜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죠. 그때 그라티아 호의 선장은 메리 셀레스트 호의 움직임이 수상해 보였고 뱃머리에 돛대를 펼친 모습도 하도 기이해서 그라티아 호의 선장이 메리 셀레스트 호에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리 셀레스트 호에 가까이 배를 대고 관찰을 한 결과 그 배는 버려진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에 올라가 보니 배 안에는 선장도 선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배는 1872년 11월 7일 알코올 원액을 잔뜩 싣고 뉴욕을 출발해 제노바까지 갈 계획이었죠. 출항 당시 메리 셀레스트 호에는 브리그즈 선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살난 딸과 노련한 선원 7명이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시신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선원들의 개인 물품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배에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다만 배 안에 있던 구명정 하나가 없어졌는데 조사를 해보니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 임의로 분리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이후 유령선이 되어 열흘 넘게 표류한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기이한 소문과 가설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메리 셀레스트 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익명의 투구자가 발표한 소설이 발표되자마자 당시 언론과 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소설 속 이야기가 너무도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믿었다는데 바로 그 소설이 제이 하버쿡 잽슨의 진술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후일 전설적인 탐정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이었는데요. 당시 이 소설로 무명에 가까웠던 코난 도일이 잡지 편집장들에게 널리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코난 도일의 초기작을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873년 12월, 영국 선박 데이그라티호가 북위 38도 40분, 서경 17도 15분에 버려진 메리 셀레스트 호를 견인해 지브롤터로 향했다. 당시 대단한 논란거리였던 이 선박은 풀리지 않은 호기심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배의 외관과 상태와 관련해 몇 가지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은 지브롤터 가제트에 요약된 기사로 실렸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1874년 1월 4일자 신문에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문을 참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주요한 특징을 다룬 몇 가지 사례를 발췌해서 소개하겠다. 지브롤터 가제트에 기고한 익명의 작가는 우리는 버려진 메리 셀레스트 호에 직접 들어가 보았고 이 사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데이그라티 호의 선원들에게도 질문해 보았다. 그들은 메리 셀레스트 호가 발견되기 몇 주 전부터 완전히 방치되었다고 한다. 선실에서 발견된 항해일지는 이 배가 10월 16일 보스턴 리스본으로 항해를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일지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쓸만한 정보는 거의 없다. 악천후와 관련된 날씨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실제로 선박의 페인트와 돛의 상태를 보면 어떤 이유로든 배가 버려졌다고 보기 힘들다. 배는 물이 새지 않았고 투쟁이나 폭력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승무원들의 실종에 대해서 설명할 단서가 전무하다. 선실내에는 재봉틀과 여성복이 몇 벌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여성이 한 사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장의 항해일지에 따르면 그 여성은 아마도 선장의 아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봉틀 위에 비단 실타래가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볼 때 날씨는 온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트는 손상되지 않은 채 기둥에 묶여 있었다. 기름과 미국산 시계가 화물로 실려 있었지만 손댄 흔적은 없다. 선실 내부에 기묘한 솜씨로 깎인 구식 칼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기는 최근에 닦아낸 듯 세로줄 무늬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수사를 위해 경찰이 모나한 박사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데이그라티호의 돌턴 선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애당초 메리 셀레스트호는 발견된 지점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서 버려졌을 거라고 한다. 왜냐하면 선박에 발견된 위도에는 강력한 해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턴 선장은 자신의 가설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포괄하지는 못한다고 인정했다. 단서나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메리 셀레스트호의 선원들의 운명이 바다가 말라 바닥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을까 우려된다. 범죄가 일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가해자를 재판에 세울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지브롤터 가제트 신문의 보스턴 전보를 인용하겠다. 메리 셀레스트호는 17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으로 이 도시의 와인 수입업자인 화이트 러셀 앤 화이트가 소유하고 있다. J.W. 티브스 선장은 이 회사의 오래된 직원이었고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31살의 아내와 5살 막내 아들과 동승했다. 선원들은 2명의 유색인과 소년 하인을 포함해 7명이었으며 승객은 3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은 브루클린 출신의 유명한 폐결학 전문가 하버쿡 잽슨 박사였다. 그는 노예 폐지 운동을 지지했으며 그대의 형제는 어디 있는가 라는 논문을 발표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다른 승객은 회사에 고용되어 글을 쓰는 제이 하튼 씨와 뉴올리언스 출신의 혼혈 신사 셉티미우스 고릉 씨였다. 수많은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14명의 운명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잽슨 박사의 실종은 정치권과 과학계에서 빈자리를 느끼게 할 것이었다. 대중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메리 셀레스트 호와 탑승자들에 대한 정보는 지난 10년 동안 미스터리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 불운한 항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자 펜을 들었다. 이것이 내가 사회에 빚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몇 달 안에 이 정보를 말과 글로 전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진술에 앞서 내가 누구인지 밝히겠다. 나는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이자 브루클린 사마리아 병원 전 의료 고문인 조셉 하버쿡 잽슨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많은 추측과 억측들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것이다. 내가 진실을 밝힘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주저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영국 당국자 앞에서 진술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 모욕적인 경험을 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로 다짐했다. 리버풀 치안판사의 무례함은 용서할 수 있지만 친척들은 내 성품을 알면서도 독단적인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치부할 뿐이었다. 아내의 동생인 존 베거와는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비방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후 이 문제는 망각 속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결심을 되돌렸다. 독자들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겪은 한두 가지 일화를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내 윌리엄 K. 잽슨은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는 종교의 설교자였고
존경받던 로웰의 시민이었다. 뉴 잉글랜드의 다른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노예 제도를 반대했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입을 통한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이지 노예 제도 폐지론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학위를 받은 후 브루클린의 윌리스 박사의 병원에서 수익의 3분의 1을 받는 조건으로 일했으나 의학에만 매달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대의 형제는 어디 있는가 라는 논문을 발표해 노예 제도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는 브루클린을 떠나 113 뉴욕 연대에서 전투에 참여했으며 2차 불스런 전투와 캐티즈버그 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다 앤디텀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머레이라는 신사의 친절이 아니었다면 나는 전장에서 비명 횡사했을 것이다. 그가 베푼 선의와 흑인 가정부의 간호 덕분에 나는 곧 지팡이를 짚고 농장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 이 회복 기간 중에 일어났다. 나를 열정적으로 간호하던 부인들 중에는 상당한 권위를 가진 듯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에게 상당히 마음을 써주었다. 그녀의 억압받는 종족을 옹호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베란다에 혼자 앉아 햇볕을 쬐며 그랜트 군대에 다시 합류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노파가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한 후 그녀의 드레스 앞을 더듬어 하얀 끈으로 목에 걸고 있던 작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선생님, 그녀가 몸을 굽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곧 죽어요. 나는 늙었죠. 마샤, 당신은 오래 살 수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내가 의사란 거 알잖아요. 아픈 곳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치료해 줄게요.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저는 천상의 주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마냥 기쁘답니다. 그녀는 흑인들이 탐닉하는 이교도적인 감정에 빠져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내가 떠날 때 남겨두어야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건 요르단 강 건너로 가져갈 수 없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거룩한 것. 가난한 흑인 여자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위대한 민족은 언젠간 옛날 나라로 돌아갈 것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 흑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이것을 주고 나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았지만 나는 이제 누구에게 줘야 할지. 불쌍한 마사는 아이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있는 흑인 남자들은 나쁜 남자들 뿐이죠. 흑인 여자들은 매우 우둔하고 돌멩이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책도 쓰고 우리를 위해 싸워준 잽슨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은 좋은 분이시니 백인이지만 이것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요. 노파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가죽 가방을 더듬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납작한 돌을 꺼냈다. 자, 받아요. 노파가 내 손에 물건을 쥐어주며 말했다. 좋은 건 해를 끼치지 않아요.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노파는 당부하듯 말하면서 절뚝거리며 나갔다. 나는 노파의 간절함에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우스웠고 그녀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웃음을 터뜨려 노파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웃음을 참아야 했다. 그녀가 사라지자 노파가 쥐어준 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달걀 모양으로 생긴 그것은 짙은 검은색에 아주 단단했다. 누구나 해변에서 주워 멀리 던져버릴 수 있는 평범한 돌이었다. 길이는 약 8cm 정도에 중간 부분의 넓이는 4cm 정도 됐고 끝부분은 둥그렀다. 다만 반원형으로 생긴 것이 마치 사람의 귀 모양으로 생겨 이 물건에 호기심이 생겨 나는 뉴욕대학 연구소 슈레더 교수에게 이 돌을 지질학적 표본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의자에서 일어나 관목숲을 산책하는 동안 그 일은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이 무렵 나는 상처가 거의 아물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머레이 씨와 작별을 구하고 그 집을 떠나왔다. 북군이 거의 모든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리치먼드로 병력이 집결을 하면서 굳이 나까지 군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듯하여 브루클린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의사 일을 시작했고 유명한 조각가인 조시아 벵거거의 둘째 딸과 결혼했다. 몇 년간 나는 꽤 괜찮은 단골 환자들 뿐만 아니라 폐질환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나는 여전히 오래된 검은 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손에 넣게 된 극적인 방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나는 또 표본과 일화에 관심이 많은 슈레더 교수에게 그것을 보여줬는데 그는 그것을 운석의 파편이라고 말해주었다. 귀를 닮은 모양은 우연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조각된 모양이며 해부학적으로 볼 때 숙련된 작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정확한 작업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나 단단한 재료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는지 믿기 힘들지만 아마도 더 큰 조각상에서 떨어져 나온 게 분명하네. 가능하다면 그 조각상을 꼭 한번 보고 싶군. 그때는 나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후 7, 8년 동안 내 인생은 평범하고 조용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왔으며 내 업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일이 많아지면서 수익의 4분의 1을 주는 조건으로 JS 잭슨과 파트너로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업무에 나의 건강이 나빠졌고 사마리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카나바 스미스 박사가 내 아내의 요청으로 나를 진찰하러 왔다. 그는 나를 진찰하더니 왼쪽 배 꼭대기가 굳어진 상태라고 진단하고는 진료를 받는 동시에 긴 항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다. 선천적으로 한 곳에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체질이라 그 권유에 솔깃해졌다. 이 문제는 화이트, 러셀 앤 화이트사의 젊은 러셀을 만나면서 해결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 선박 중 곧 보스턴을 떠나는 메리 셀레스토호의 승선을 제안한 것이다. 당초 계획은 아내도 여행에 동참할 계획이었으나 아내의 뱃멀미가 심했고 혹시 모를 위험에 아내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가족들의 반대로 결국 나 혼자 항해를 떠나기로 결정됐다. 나는 1873년 10월 12일 보스턴에 도착했고 호의에 감사하고자 선박 사무실로 향했다. 바쁜 시간이라 그들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매표소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메리 셀레스트 호라는 말이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마호가니 카운터에 기대 반대편에 있는 점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반쯤은 나를 향해 있었고 흑인의 피가 4분의 1이 섞였거나 거의 흑인에 가까운 혼혈아, 쿼드룬 같았다. 살짝 구부러진 네브리코에 가늘고 긴 머리는 백인에 가까웠지만 검은 눈동자, 감각적인 입술, 빛나는 치아는 그가 아프리카 출신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그의 안색은 노을에서 병약해 보였고 얼굴에는 천연두 자국이 깊게 파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흉악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할 때는 신중한 단어를 선택했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워서 분명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 같았다.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군요. 그가 점원에게 몸을 기울여 재차 물었다. 그 배가 모레 출항을 합니까? 예, 선생님. 젊은 점원은 낯선 사람의 셔츠에 달린 커다란 다이아몬드 광채를 보며 유난히 이의 바른 태도로 말했다. 행선지가 어딥니까? 리스본입니다. 승무원은 몇 명입니까? 7명이요, 선생님. 승객은요? 2명입니다. 젊은 신사분과 뉴욕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시죠. 남부 출신은 없습니까? 낯선 사람이 계속해서 물었다. 없습니다. 혹시 다른 승객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까? 3명이 더 승선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타겠습니다. 커두른이 말했다. 제가 바로 탈 테니 승선권을 구입하겠습니다. 저는 뉴올리언스에서 온 셉티미우스 고령입니다. 점원은 양식을 작성해서 맨 아래 빈칸을 가리키며 낯선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고링 씨가 서명을 하기 위해 몸을 구부렸을 때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그의 오른손 손가락이 잘려나가 손바닥과 엄지 사이에 펜을 쥐고 서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전장에서 수천 명의 죽음을 목격했고 온갖 외과 수술을 도왔지만 엄지만 툭 튀어나온 저 갈색 스펀지 같은 손의 끔찍한 혐오스러움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능숙하게 서명을 마치고 점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화이트 씨가 나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전해와 나는 사무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그날 저녁 메리 셀레스트로 가서 선실을 확인했는데 선박의 크기에 비하면 아담하고 매우 편안해 보였다. 아침에 본 고링 씨는 내 선실 바로 옆이었고 맞은편에는 회사 관계자인 존 하튼 씨와 선장의 침실이 있었다. 이 침실들은 좁은 통로 양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오크와 마호가니로 마감된 휴게실에는 브리쉘 카펫과 호화스러운 긴 의자가 놓여 있어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선실에 만족했고 또 티부스 선장도 마음에 들었다. 커다란 목소리에 진솔한 태도의 선장은 따뜻한 사람 같았고 그의 선실에서 환영의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시며 환대해 주었다. 그는 아내와 막내 아들을 데리고 항해할 예정이며 3주 안에 리스본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이미 헤어질 때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화물을 선적한 후 정오 밀물대 출발할 예정이니 내일 아침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말해주었다. 호텔로 돌아오자 아내가 보낸 편지가 도착해 있었고 상쾌하게 잠을 이룬 후 아침에 배로 돌아갔다. 기나긴 항해 동안의 단조로움을 벗어나고자 쓰기 시작한 일기를 여기서부터 인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루하루 세세한 부분까지 공들여 썼으니 정확성만큼은 장담할 수 있다. 10월 16일 2시 30분 우리 배는 예인선을 따라가다가 돛을 풀고 시속 9노트로 전진했다. 나는 밤안개가 시야를 가릴 때까지 수평선 아래로 점점 가라앉는 미국 땅을 바라보고자 갑판에 서 있었다. 붉은빛 하나가 불길하게 핏자국처럼 배 뒤쪽 물 위에 길게 흔적을 남겼는데 일기를 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선장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막판에 선원 두 명이 나타나지 않아 부두에 있던 두 명의 흑인을 마지못해 태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탑승하지 않은 두 선원들은 선장과 함께 여러 번 항해를 하면서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었던 터라 그는 당황스럽고 짜증이 난 모양이었다. 7명의 선원이 상당한 크기의 배를 조정해야 하는데 숙련된 두 명의 선원이 빠지다 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흑인 선원들은 선박의 타륜을 잡거나 갑판을 닦을 수 있지만 거친 날씨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요리사도 흑인이고 셉티미우스 고랭 씨도 흑인이니 우리는 혼합 공동체다.
회계사인 존 하트는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라 나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행복이 부유함과는 상관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는 먼 땅에서 불을 찾고 있지만 지금 한없이 행복해 보인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고링은 부유하고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는 폐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링의 손을 보건대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리라. 우리 둘 다 저 물푼의 회계사와 얼마나 대조되는지. 10월 17일 티브스 부인이 오늘 처음으로 갑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명랑하고 활기찬 여성으로 이제 막 입을 떼고 걸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와 함께였다. 하트니 아이에게 달려가 선실로 데려갔는데 분명 배탈이 날 만한 음식을 먹여놓았을 것이다. 의사들이란 매사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법이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하다. 배는 매우 안정적으로 항해하고 있다. 삐걱거리는 밧줄 소리, 도치 배에 닿는 소리, 배가 지나간 자리에 생긴 길고 하얀 고랑이 아니었다면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오전 내내 선장과 함께 선미 갑판을 걸었는데 피곤하지 않은 걸 보면 상쾌한 공기가 호흡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티부스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머리의 해류 관측에 대해 흥미로운 논쟁을 벌였고 원 저작물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침실로 내려갔다. 선장실로 들어가자 고링이 안에 있었는데 특별히 초대받지 않은 승객이 선장실에 들어오는 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선장은 흠칫 놀랐다. 고링은 선상의 관례를 몰랐다며 선장실에 들어온 걸 사과했다. 선량한 선장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웃어넘기며 함께 있어달라고 청했다. 고링은 자신이 열어본 해양시계인 크리노미터들을 가리키며 감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 가지 중 가장 정확한 시계를 가리키는 것도 그렇고 가격까지 거의 정확히 맞추는 것으로 보아 수학적 장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선장과 나침판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다시 해류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대체로 교양 있고 세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남자다. 그의 목소리와 대화는 지적이며 외모와는 정반대다. 정오의 측정을 해보니 우리는 350km를 항해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바람은 더욱 상쾌해졌고 1등 항해사는 밤에 바람이 많이 불 것을 예상하여 돛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기압계가 29mm까지 떨어졌지만 숙련된 선원들이 있으니 험난한 항해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뱃멀미가 심한 편이라 폭풍이 몰아친다면 내 건강은 오히려 나빠질 것이다. 저녁 식사 후 티브스 부인과 카드게임을 즐겼고 하터는 우리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었다. 10월 18일. 어젯밤 우울한 예측은 빗나갔다. 돛을 펴기에는 부족한 바람이 불었고 길고 긴 너울이 여기저기 넘실거리고 있었다. 밤 공기는 어제보다 쌀쌀해져 아내가 짜준 두꺼운 모직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아침에는 내 선실로 찾아온 하튼과 시가를 피웠는데 그는 1869년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고링을 본 기억이 있다고 했다. 당시에도 고링은 뚜렷한 직업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으며 자신의 이야기에는 극도로 과묵해서 지금처럼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고 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고링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에 재빨리 고개를 들어보니 고링이 강렬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즉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말이다.
흥미롭게도 하튼도 어제 갑판 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고링이 유색인종과 자주 말을 섞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개 혼혈인들은 흑인들을 무시하며 백인들보다 그들을 더 무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다. 어린 하인은 고링이 그가 자신을 잘 대우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인은 그에게 봉사하는 것 같았다. 대체로 고링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조합된 인간으로 항해하는 동안 관찰할 만한 대상이 될 것이다. 선장은 크리노미터들이 제대로 시간을 기록하지 못한다며 불평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맞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안개 때문에 정오 관측도 실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24시간 추측 항법으로 270km를 이동했다. 선장의 예상대로 흑인 선원들은 숙련된 인력은 아니지만 타륜을 잘 다뤘기에 보다 경험 있는 선원들이 선상에서 일했다. 사소한 것들도 항해를 하는 동안은 충분히 화제거리가 되는데 저녁 무렵 고래의 출현은 우리를 설레게 했다. 날카로운 등과 갈라진 꼬리를 볼 때 어부들이 피너라고 부르는 긴 수염 고래였음이 분명했다. 10월 19일. 바람이 차가워서 나는 저녁 식사를 제외하고는 온종일 선실에 머물렀다. 좁은 선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움직이지 않고도 책이며 파이프 등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닿아 좋다. 찬바람 때문인지 오래전 다친 상처 부위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몽테뉴 수필을 읽으며 안정을 취했다. 오후에는 하튼이 선장의 아들인 도디와 함께 찾아왔고 선장도 왔기에 내가 환영회를 열어주었다. 10월 20일과 21일. 계속되는 추위와 가랑비가 내리는 바람에 나는 선실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갇혀있자니 우울해졌다. 고링이 나를 찾아왔지만 위로의 말은커녕 다소 짜증나는 태도로 나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침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남자가 미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그자의 침실이 내 옆에 있다고 전에도 기록한 것 같은데 우리 두 선실은 얇은 나무 칸막이 하나로 나뉘어져 있다. 균열이 크게 간 곳은 그가 옆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될 정도다. 몰래 볼 생각은 없지만 그가 계속해서 도표로 보이는 종이 위에 몸을 구부린 채 연필과 나침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전에도 기록했지만 그가 항로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보였는데 배의 항로를 산출하는 모습을 보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해로울 것 없는 그의 취미일 것이며 선장이 산출한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겠지. 고링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일 밤 악몽을 꾸었는데 내 침대가 마치 관 같았고 나는 그 안에 누워있는데 고링이 관 뚜껑에 못을 박으려는 것을 나는 미친 듯이 밀어내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관 속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의료인으로서 악몽은 단순히 대뇌 방구의 순환계 이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약해진 상태에서 병적인 악몽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다. 10월 22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남서쪽에서 상쾌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온다. 그럼에도 엄청난 너울이 몰려오는 까닭은 근처 어딘가에는 날씨가 거친 게 분명하다. 활대 끝이 거의 물에 닿을 정도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아직 바다가 잔잔해지지는 않았지만 갑판을 오르내리며 산책을 했다. 몇 마리 작은 새들이 돛대에 앉아 있었는데 내 생각에 돼새 같다. 오후 4시 40분. 오늘 아침 갑판에 있는데 선실 쪽에서 갑자기 폭발음 소리가 들려 급히 내려가다가 하마터면 심각한 사고를 당할 뻔했다.
고링은 선실에서 권총을 총사하다가 장전되지 않은 줄 알고 방아쇠를 잡아당긴 것 같았다. 총알은 선실 나무 칸막이를 통과해 내가 평소 머리를 기대는 그 장소에 박혔다. 평소 사소한 일을 확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핀잔을 자주 들었지만 만일 선실에 있었다면 총알은 여지없이 내 머리에 박혔을 것이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와 마주쳤는데 고링의 얼굴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그는 거듭 사과했다. 오후 11시, 아침에 내가 죽을 뻔했던 끔찍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릴 만큼 예기치 못한 불행이 발생했다. 티브스 부인과 아이가 사라진 것이다. 완전히 감쪽같이 없어졌다. 너무나 슬퍼 세세한 부분까지 쓰기 힘들 정도다. 8시 반쯤 티브스가 얼굴이 하얘져서는 나의 선실로 뛰어들어와 자신의 아내를 보았냐고 물었다.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휴게실로 뛰어들어가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헛수고였다.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여성과 아이를 찾기 위해 배를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불쌍한 티보스는 아내 이름을 부르느라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버렸다. 둔감한 선원들조차도 흐트러진 채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배 갑판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다니는 선장을 보고 슬픔에 빠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7시쯤이었는데 그녀가 잠들기 전 신선한 공기를 마시겠다며 도디와 함께 갑판 위로 올라갔다고 한다. 당시 그곳에는 탈륜을 잡고 있던 흑인 선원 한 명뿐이었는데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내 추측으로는 티브스 부인이 아이를 안고 갑판에 서 있다가 아이가 바다에 빠졌고 부인은 아이를 잡기 위해 따라간 게 아닐까 싶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실종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는 이미 어두워졌을 시간이고 휴게실의 지붕이 갑판의 4분의 2를 가리고 있어서 탈륜을 잡은 선원이 비극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끔찍한 재앙이었으며 우리의 항해에 어둠을 드리웠다. 항해사가 일단 배를 세웠지만 그들을 찾아낼 희망은 조금도 없었다. 선장은 선장실에 망연자실한 채 누워있었다. 나는 그에게 최소한 몇 시간 동안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강한 아편을 커피에 타서 주라고 처방했다. 10월 23일 막연한 무거움과 불행함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에야 전날 밤의 실종을 기억해냈다. 갑판에 올라가 보니 불쌍한 선장이 배 뒤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그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숙인 채 갑판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실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그는 보토나 풀러놓은 돛을 지나칠 때면 유심히 그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어제 아침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어린 도디를 예뻐했던 하튼도 상심이 컸으며 고링 또한 안타까워했다. 선장은 하루 종일 선실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마치 우울한 몽상에 빠진 것처럼 양손을 고개에 파묻고 있었다. 우리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우울한 항해자들이 아닌가 싶다. 내 아내가 이 끔찍한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지금은 너울이 가라앉았고 우리는 돛을 모두 펼치고 순풍을 받으며 시속 8노트로 항해하고 있다. 실제로 배를 지휘하는 것은 하이슨이다. 티브스도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중요한 일에 전념할 형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10월 24일 이 배는 저주받은 것인가? 순탄하게 시작한 항해가
이토록 처참한 항의로 변한 적이 있을까. 밤사이 티부스가 자신의 머리에 총알을 박았다. 나는 새벽 3시쯤 총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고 끔찍한 일을 예상한 채 선장실로 뛰어갔다. 고링은 이미 선장의 시체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보다도 빨랐던 모양이다. 얼굴 앞면이 통째로 날아가 피범벅이 된 좁은 선장실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권총은 그의 손에서 떨어진 듯 시체 옆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그것을 입에 넣은 것이 분명했다. 고링은 경건하게 그의 몸을 안아 침대에 눕혔다. 선원들 모두 선장실로 모여들었고 그와 오랫동안 항해했던 여섯 명의 백인 선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흑인들도 모여 숙덕거렸는데 배에 귀신이 붙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 하튼을 도와 불쌍한 선장의 몸을 캠퍼스로 덮어 시신을 수습했다. 정오에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시신을 수장하고 고링이 영국 성공의 식으로 장례 절차를 이끌었다. 순풍이 불어오면서 온종일 10노트, 때로는 12노트로 전진했다. 우리가 리스본에 빨리 도착해 이 저주받은 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관 속에 들어가 떠다니는 기분마저 든다.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나마저도 이토록 휘둘리는 것을 보니 가엾은 선원들이 미신을 믿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10월 25일 하루 종일 빠르게 항해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다. 10월 26일 아침에 나는 고링과 하튼과 갑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튼은 고링의 직업과 유럽에 가는 이유에 대해 계속 물었지만 그 쿼드르는 질문을 무시하고 어떤 이야기도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하튼의 집요함에 기분이 상한 듯 그의 침실로 내려갔다. 우리 둘 다 왜 이 남자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지. 그의 눈에 띄는 외모와 재력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겠지. 하튼의 생각은 고링은 포르투갈로 도망친 어떤 범죄자를 쫓고 있는 탐정이며 신분을 감추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쓴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추측이 다소 억지스럽다고 생각했지만 하튼은 고링이 가판 위에 놓고 간 책을 훑어본 적이 있는데 수많은 기사들을 오려붙인 스크랩북이었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된 기사였는데 기이한 점은 그 사건의 범인은 단 한 번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행 방식이나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제각각 다른 사건들이었고 경찰이 재빨리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한결같이 살인자가 여전히 도주 중이라는 동일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확실히 하튼의 추측을 뒷받침할 만했지만 고링의 단순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듀킨 씨를 능가할 소재를 수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10월 27일, 28일 여전히 순풍이 부는 가운데 우리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다. 인간은 기묘하리만큼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진다. 이제 티부스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이슨이 선장실을 차지했고 모든 것이 전처럼 돌아간다. 탁자 옆에 놓인 티부스 부인의 재봉틀이 아니었다면 불행한 가족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혀졌을 것이다. 오늘 또 다른 사고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심각하지는 않았다. 선원 중 한 명이 로프를 가지러 배 아래로 내려갔다가 해치가 그의 머리 위로 무너진 것이다. 재빨리 빠져나와 목숨은 구했지만 그의 한쪽 발은 끔찍한 부상을 입어 남은 항해 동안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해치를 열 때
흑인 동료가 부주의해서 다쳤다고 생각하고 흑인 선원은 배가 기울어진 탓이라고 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잖아도 부족한 일손이 더욱 부족해졌다. 계속되는 불운에 평소 유쾌하던 하튼도 우울해하는 것 같았다. 유쾌해 보이는 건 고링뿐이었다. 아직도 그는 자신의 선실에서 도표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혹시나 하이슨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의 항해 지식이 도움이 되겠지만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10월 29일 30일.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 모든 게 조용하고 딱히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 10월 31일. 나는 폐도 좋지 않은데 항해 내내 긴장되는 사건들로 사소한 일에도 영향을 받을 만큼 나의 신경계는 엉망이 됐다. 탄환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가장 정밀한 수술인 외부 장골 동맥술까지 집도하던 내가 이런 꼴이 되다니 믿을 수 없다. 자꾸 어린아이처럼 겁을 먹는다. 어젯밤 나는 당직이 종을 네 번 울릴 무렵까지 잠에 들기를 고대하며 반쯤 졸고 있었다. 선실 안에 다른 빛은 없었고 달빛 한 줄기만이 창을 통해 들어와 반짝거렸다. 누운 채 졸린 눈으로 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빛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달빛 중앙에 작고 검은 물체가 나타나 나는 숨을 죽인 채 그것을 지켜보았다. 점차 그것은 커지고 분명해졌으며 반쯤 닫힌 문의 틈새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전율을 느끼며 관찰한 적이 있는 손가락이 없는 손이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뒤쪽으로 열리더니 고링의 얼굴이 손을 따라 나타났다. 달빛 한가운데 나타난 무시무시한 그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났다. 인간의 얼굴에서 그렇게 사악하고 무자비한 표정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커다랗게 뜬 눈, 하얀 송곳니가 드러나도록 찢어진 입술, 좁은 이마 위로 코브라의 비늘처럼 곱게 선 검은 머리카락, 유령과도 같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고링이 정중한 말투로 침실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자 나는 성급함이 부끄러워졌다. 불쌍한 고링. 그는 치통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내가 약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약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달빛에 드러난 그의 사악한 표정은 일단 그는 미남이 아니며 나 또한 긴장한 탓에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에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된 것뿐이었다. 진통제 20알을 건네주자 그는 감사를 표하며 나갔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나는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깜짝 놀랐고 온종일 멍한 기분이었다. 이후 일주일간의 항해 기록은 생략한다.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일들만 기록했기 때문이다. 11월 7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하튼과 나는 오전 내내 갑판에 앉아 있었다. 우리 항해는 3분의 2를 마친 듯 했다. 타구스강의 푸른 강둑을 다시 보고 이 푸른한 배를 영원히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나는 오늘 하튼을 어떻게든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검은 돌을 소유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급기야 코트 주머니를 뒤져 문제의 그 물건을 꺼내보았다. 몸을 숙이고 함께 그것을 들여다보며 내가 기묘하게 굽은 부분을 가리키는데 문득 어떤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니 고링이 내 뒤에 서서 어깨 넘어 돌을 노려보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흥분한 것처럼 보였지만 감정을 통제하려는 것처럼도 보였다.
그는 뭉뚝한 엄지손가락으로 내 유물을 한두 번 가리키더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었는지 물었다. 너무나 퉁스럽게 물어봐서 만일 그가 별난 사람인 걸 몰랐다면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나는 히튼에게 했던 이야기를 고링에게 다시 들려주었다. 그는 대단히 귀 기울여 듣더니 그 돌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었다. 나는 운석의 파편인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흑인에게 그것을 보여준 적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했다. 자, 이리 오세요. 다륜을 잡은 흑인 선원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고링이 말했다. 고링은 그 돌을 들고 흑인 선원에게 갔고 두 사람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선원이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함께 극도의 놀라움이 드러나 있었다. 고링이 그 돌을 들고 갑판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배 밖으로 던져버리면 딱 좋을 물건이라면서요. 흑인 선원이 그의 손목을 붙들지 않았다면 고링은 그 유물을 바다에 던졌으리라. 그는 돌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내 분노한 항의를 피해 사라졌다. 흑인 선원이 돌을 주워들더니 존경을 표하며 그것을 건네주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고링이 미치광이거나 아주 빨리 그 비슷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돌을 보고 흑인 선원이 보인 반응이나 농장에서 마사가 보였던 존경심, 고링이 숨기지 못했던 놀라움을 떠올려 보면 내가 흑인들의 관심을 끌 만한 강력한 부적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다시는 이 물건을 고링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11월 8일, 9일. 정말 근사한 날씨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후 항해 내내 순풍이 불어온다. 이틀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순항했다. 파도를 가르는 뱃머리 위로 물보라가 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다. 물보라 사이로 태양이 빛나면 무지개들이 잘게 부서진다. 선원들은 이것을 무리해라고도 부른다. 나는 오늘 몇 시간 동안 갑판에 서서 무리해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흑인 선원들이 나를 존경하는 눈치로 보아 타륜을 잡았던 흑인 선원이 그 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틀림없었다. 광학현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저녁에 하이슨이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다. 북쪽 하늘 높은 곳에 삼각형 모양의 형체가 보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테네리프섬 봉우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지만 그 섬은 적어도 남쪽으로 800km는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구름일 수도 있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 날씨가 무척 따뜻하다. 저녁에는 하튼과 체스를 두었다. 11월 10일.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목적지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은 육지에 사는 새들이 와서 돛대에 앉기도 했다. 너무 더워서 우리는 갑판에 나와 휴식을 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 외에는 귀찮아했다. 고링은 오늘 나에게 와서 돌에 대해 많은 것을 질문했다. 하지만 나는 짧게 대충 대답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돌을 빼앗으려 했던 일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월 11일, 12일. 여전히 순항 중이다. 포르투갈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지만 육지에 도착하면 틀림없이 시원할 것이다. 하이슨도 당황해했고 다른 선원들도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11월 13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하이슨이 어이없이 실수를 했거나 알 수 없는 자기력이 선박 장치를 교란시켰으리라. 날이 밝을 무렵 갑판에 나가 있던 선원이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쳤고 하이슨은 어렴풋이 나타난 육지를 본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중 누구도 포르투갈의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 새벽녘에 드러난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양쪽으로 길게 펼쳐진 파도가 거품이 되어 부서지고 있었고 파도 뒤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포르투갈의 해안에 높은 절벽이 아니라 거대한 모래 해변이 뻗어 있었다. 좌우 어디를 둘러보아도 거대한 모래 사장뿐이었다. 갑판으로 나온 하이슨과 나는 서로 쳐다보았고 하트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이슨은 매우 붕괴하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장비를 조작했다고 항변하고 있었다.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이고 며칠 전 우리가 본 테네리프 봉오리는 진짜였다. 우리가 육지 새들을 보았을 때 카나리아 제도의 인근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로 계속 전진했다면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의 블랑코 곳 북쪽 사하라 사막의 미 개척지 근처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비를 수리해서 목적지로 다시 출발하는 것뿐이다. 오후 8시 30분. 하루 종일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해안에서 2.5km쯤 떨어져 있다. 하이스는 장비들을 조사해 봤지만 오류를 일으킨 원인은 찾지 못했다. 여기까지 나의 일기는 끝이 나고 이제 내 기억을 더듬어 진술을 이어가야 한다. 내 기억이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날 밤 오랫동안 꿈틀거리던 폭풍이 우리를 덮쳤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기록했던 사건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알게 됐다. 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내가 어리석었다.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능한 정확하게 설명하겠다. 11시 30분쯤 선실로 들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고랭의 작은 하인이 주인이 갑판에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늦은 시간에 나를 찾는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나는 주저없이 올라갔다. 갑판에 막 발을 들여놓자마자 누군가 뒤에서 날 잡아끌더니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발버둥 쳤지만 밧줄로 단단히 묶였다. 보트가 걸린 기둥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항하면 목을 그어버리겠다며 칼끝으로 목을 압박해왔다. 밤이 너무 어두워 나를 공격한 자가 누구인지 볼 수 없었는데 차차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구름 사이로 달이 떴을 때 두 명에게 둘러싸인 것을 알았다. 한 명은 흑인 요리사, 다른 한 명은 함께 승선했던 승객, 고링이었다. 또 다른 남자가 내 발치에 웅크려 있었지만 어두워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서 갑판으로 오르는 순간부터 재갈을 문 채 제압당할 때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거나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둘러싼 패거리들이 짧고 거칠게 속삭였는데 본능적으로 내 목숨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었다. 고링이 고압적으로 화가 난 듯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반발하듯 거칠게 대꾸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갑판 반대편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휴게실 천장에 가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배 반대쪽에서 웃고 떠드는 당직자들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고작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모여 있었다. 오, 비록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들에게 한마디 경고라도 할 수 있다면. 흩어진 구름 사이로 달빛이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했다. 희미한 은빛 너머로 환상적인 모래 언덕이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을 볼 수 있었다. 아래를 힐끗 내려다보니 갑판에 웅크리고 있던 남자는 여전히 누워있었고 고개 숙인 남자의 얼굴 위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오, 신이여.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을 글로 쓰자니 떨릴 정도다. 뒤틀린 표정에 눈까지 튀어나와 있었으나 그는 항해 내내 내 친구였던 유쾌한 회계사 하튼이었다.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미 그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목에 감겨 뒤틀린 손수건과 그의 입에 물린 재갈로 보아 저 지옥의 사냥개들이 얼마나 조용히 그를 해치웠는지 알 수 있었다. 불쌍한 하튼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항해 중 벌어진 모든 사건을 설명하는 단서가 섬광처럼 떠올랐다. 많은 것들이 희미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진실을 직시한 것이다. 천장 반대편에서 성냥 긋는 소리가 들리더니 키가 크고 야윈 고링의 형체가 랜턴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만 고링이 불빛을 배 측면 아래로 살짝 낮추자 해안 모래 언덕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응답을 보내왔다. 너무 빠르게 신호가 오가서 고링의 시선을 추적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다시 랜턴을 내렸고 다시 해안에서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갑판에서 내려오다가 살짝 미끄러져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당직자들이 눈치를 챌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헛된 바람이었다. 밤은 고요했고 배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당직자들은 주위를 경계하지 않았다. 티보스 선장이 죽은 후 두 사람을 지휘하던 하이스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고 갑판장은 다른 두 명의 남자와 함께 돛대 밑에 서 있었다. 발치 아래는 죽은 남자가 있고 밧줄은 내 살을 파고드는데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다음에 일어날 비극을 기다렸다. 네 명의 악당들은 갑판 반대편에 서 있었다. 요리사는 무슨 식칼 같은 것으로 무장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었고 고링은 권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난간에 기대 무언가를 보는 듯 물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의 팔을 잡아 끌더니 어떤 물체를 가리켰는데 그쪽을 바라보니 배를 향해 커다란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희미한 물체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사람들로 가득한 커다란 카누였다. 그들이 선미에 부딪히자 당직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거대한 흑인 무리가 갑판 위로 기어오르고 고링이 이끄는 거대한 무리에게 배는 제압당했다. 당직자들은 물론 자고 있는 사람들도 침실에서 끌려나와 같은 방식으로 묶였다. 하이스는 선실로 통하는 좁은 통로를 지키려 했지만 난투극 끝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하이슨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이마에 깊은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며 갑판으로 끌려나와 다른 사람들처럼 재갈이 물렸다. 흑인들은 우리의 운명을 두고 회의를 열었다. 흑인 선원들이 나를 가리키며 모라모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야만인들은 놀라움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검은 돌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추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최대한 빛에 비춰보며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는 몇 마디 중얼거리며 그것을 옆에 있는 전사에게 넘기자 그 전사도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모두가 살펴볼 때까지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 나서 추장은 고링에게 몇 마디 건넸고 고링은 나에게 영어로 말했다. 그 순간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높은 돛대에 쏟아지는 달빛,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래사장, 창에 몸을 기대 있는
검은 천사들, 내 발치에 죽은 사람과 하얀 얼굴의 포로들과 내 앞에 혐오스러운 혼혈인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하얀 린넨과 우아한 옷차림의 무리들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당신은 내 증인이 될 거야. 고링이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난 널 살려두고 싶지 않아. 내게 결정권이 있다면 너도 다른 녀석들처럼 죽게 될 테지. 당신이나 저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난 백인을 파멸시키는 데 인생을 바쳤고 당신은 내 소나기에서 살아나간 첫 번째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 저 돌에게 감사해. 이 불쌍한 사람들은 그 돌을 숭배하지. 그 돌이 정말로 이들이 생각하는 물건이라면 그럴만도 해. 이들이 뭔가 착각하고 돌의 재료와 생김새가 우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무엇으로도 당신의 목숨은 살려둘 수 없게 된다는 거지. 일단 당신을 잘 대접할 생각이니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자유롭게 가져와도 좋아. 말을 마친 그가 신호를 보내자 흑인 두 명이 제갈은 그대로 둔 채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나를 선실로 안내했고 나는 귀중품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침판과 항해 일지도 챙겼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를 작은 카누에 밀어넣었고 감시자가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해안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다. 배에서 100미터쯤 떨어졌을 때 조타스가 그의 손을 들자 노 젓는 사람들이 잠시 멈추더니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밤의 정막 속에서 둔탁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려왔다. 불쌍한 선원들의 운명에 대해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바로 커다란 카누가 우리를 따라왔다. 버려진 메리 셀레스토호는 유령처럼 음산하게 정처 없이 떠내려갔다. 야만인들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은 채 모든 사악한 과정을 마치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리가 해안에 다다랐을 때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카누에 여섯 명의 남자를 남겨두고 나머지 흑인들은 모래 언덕을 통과했고 그들은 나를 정중하게 대우하며 데려갔다. 걸을 때마다 발목까지 모래가 잠기는 바람에 걷기가 어려워서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힘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마을의 규모는 상당했고 그들의 집은 벌집과 다르지 않은 원뿌령 구조였으며 압축된 해초를 반죽해 거칠게 만들어졌다. 해안과 인근 수백 킬로미터 이내에 어디에도 막대기나 돌은 없었다. 우리가 마을로 들어서자 남녀의 엄청난 군중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떼를 지어 나왔고 북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두 배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으나 나를 호위하는 자가 몇 마디 외치자 곧 잠잠해졌다. 조금까지 들리던 고함과 울부짖던 소리는 놀라움의 웅성거림으로 변했고 나와 나를 호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넓게 둘러쌌다. 여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기이하다 보니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심이 들 수도 있겠다. 내 처남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고 모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도착한 마을 중심에는 다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우뚝 솟은 큰 건물이 있었다. 아름답게 광택나는 울타리가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양쪽 문틀은 두 개의 웅장한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졌고 입구는 전통 직물로 만들어진
가림막이 닫혀 있었다. 우리가 이 위풍당당해 보이는 구조물로 다가가자 무리들이 쪼그려 앉았고 나는 부족의 추장과 장로들에 의해 울타리 안으로 인도되었다. 고링은 우리와 동행했으며 사실상 모든 절차를 지시했다. 사원 칸막이에 다다랐을 때 나는 모자와 신발이 벗겨진 채 안으로 인도되었다. 사원의 지붕은 틈새 군데군데로 태양이 쏟아져 들어와 점토 바닥에 넓은 금빛 무늬를 어둠과 간격을 두고 드리우고 있었다. 내부는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컸다. 벽에는 조개 껍데기와 여러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중앙에는 하나의 형상을 제외하고는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흑인 모습이었는데 처음에는 거대한 크기의 진짜 왕이나 대제사장으로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칠흑 같은 검은 돌로 만들어진 훌륭한 조각상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이 우상 같은 존재로 인도되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조각상의 다른 부분은 완벽했지만 한쪽 귀가 잘려있었다. 내 유물을 안고 있는 백발의 흑인이 작은 의자에 앉더니 팔을 쭉 뻗어 들쭉날쭉한 표면에 검은 돌을 가져다 얹었다. 유물이 이 조각상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찌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노인이 손을 떼자 귀는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달라붙어 있다가 손바닥으로 떨어졌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경건의 함성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고 그 결과를 전달받은 바깥의 군중은 거친 함성을 내지르며 환호성을 질렀다. 순식간에 나는 포로가 아닌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됐다. 호의를 받으며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내 옷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내 발에 밟힌 먼지라도 손에 넣어볼까 해서 난리였다. 나는 가장 큰 오두막 가운데 하나를 제공받았으며 온갖 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몇 명의 부초들이 입구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나는 탈출 계획을 세웠지만 어떤 식으로든 실현될 것 같지는 않았다. 한쪽에는 먼 곳까지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어떤 배도 건넌 적 없는 바다가 있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절망적이었다. 당시 나는 해결책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밤이 되었고 소란하던 흑인들도 잠잠해졌다. 나는 내게 제공된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고링이 살금살금 오두막으로 걸어 들어왔다. 처음엔 마지막 생존자인 나를 제거함으로써 그의 대량 학살 계획을 완성하려는 줄 알았다. 나는 최후까지 저항하기 위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내 행동을 보고 미소 짓더니 소파 다른 쪽 끝에 앉아 나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입에서 놀라운 질문이 튀어나왔다.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변절자라고 생각한다. 너의 검은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았다면 당장 내 손으로 너의 목을 졸랐을 테다. 그렇게 흥분하지 마. 그는 조금도 흥분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나는 우리의 대화가 제지당하는 걸 원치 않지. 정, 목을 조르고 싶다면 졸라보시든가.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아기를 선으로 갖고 있군. 당신의 탈출을 도우러 온 거야. 네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내뱉었다. 그래,
내가. 그는 말을 이었다. 날 믿어줄 리가 없지. 하지만 난 변한 게 없어.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난 이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었어. 물론 큰 야망은 아니지만. 가이사르가 갈리아 마을에 처음 들어서서 뭐라고 했는지 알겠지. 이 불운한 돌은 당신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준 존재로 만들어줬어. 당신이 사라지기 전까지 나의 영향력을 펼 수 없으니 당신을 죽이기보다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지. 하지만 넌 자존심 때문에 먼저 묻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 내가 한두 가지 말해주지. 당신이 돌아가서 백인들에게 전해줬으면 하니까. 물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면 말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검은 돌 이야기부터 해볼까? 흑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원래 마호메트 교도들이었는데 마호메트가 아직 살아있을 무렵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있었고 작은 무리들은 아라비아로 이동을 했다가 결국 아프리카로 갔고 그들은 메카의 검은 돌을 조각해 오랫동안 신앙이 깃든 유물로 간직해왔어. 그 돌은 당신이 추측했던 대로 운석의 파편이었는데 지구에 떨어지면서 두 조각으로 깨졌고 나머지는 여전히 메카에 있지. 더 큰 조각은 바버리로 옮겨져 숙련된 작업자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조각이 됐어. 이들은 마호메트 시대 원조 분리주의자들의 후손이고 사막의 적들로부터 보호해줄 이 낯선 곳에 정착할 때까지 곳곳을 유랑하면서도 자기네 유물을 소중히 간직해왔지. 그럼 귀는?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야. 이 부족 가운데 일부가 또다시 수백 년 전에 남쪽으로 떠났는데 그중 한 사람이 행운의 증표로 밤에 사원에 들어와 귀를 한쪽 떼갔어. 이 흑인들은 언젠가는 그 귀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전설을 믿었지. 귀를 떼어간 녀석은 분명 어떤 노예 상인에게 팔려 미국으로 갔을 테고 당신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제 당신은 신의 예언을 성취한 영광을 누린 거고. 고링은 말을 멈춘 채 양손에 고개를 파묻고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 잠시 후 고개를 든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는데 확고한 표정에 사나워져 있었다. 당신이 내가 증오하고 혐오하는 백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래. 내가 20년 동안 놈들의 피로 먹고 살았으며 실증이 날 때까지 그들을 죽여왔노라고. 내 이런 증오가 어떻게 내 안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말해주지. 이걸 봐. 고링은 훼손된 손을 들어보였다. 백인의 칼로 한 짓이야. 내 아버지는 백인이었고 어머니는 노예였어. 그가 죽었을 때 나의 어머니는 다시 팔려갔고 난 아직 어린아이였지. 전 주인의 색채를 없애겠다며 새로운 주인놈이 어머니를 마구 채찍질하는 걸 봤어. 내 젊은 아내마저도. 그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괜찮아. 난 맹세했고 그것을 지켰으니까. 메인에서 플로리다까지,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경찰은 내가 남긴 죽음의 발자국을 추적할 수 있었을 거야. 백인들이 수세기 동안 흑인들과 싸워왔듯이 나 역시 백인들과 싸워왔다. 아까도 말했지만 난 피에 신물이 났어. 하지만 여전히 하얀 얼굴을 보면 역겹지. 그래서 나는 대담하고 자유로운 흑인들을 찾아내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하고 잠재력을 키워 위대한 유색인종 국가를 건설하기로 결심을 했어.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2년 동안 이들을 찾아 세계 곳곳을 여행했어.
하지만 절망적이었지. 노예를 매매하는 수단인 다락한 판티족. 미국인처럼 돼버린 라이베리아 흑인들에게는 재건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에 우연히 사막에 거주하던 이 부족들을 만나게 됐고 마침내 이들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했지. 그전에 나의 오랜 복수심은 나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했고 그곳에서 메리 셀레스트 호를 타고 돌아온 거야. 항해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신도 이제 깨달았겠지만 내 덕분에 나침반과 크로노미터는 믿을 수 없는 장비가 되고 말았지. 난 제대로 된 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항로를 산출했고 키를 잡은 흑인 녀석은 내가 시키는 대로 배를 몰았어. 데이브스 부인은 내가 배 밖으로 밀어냈고 이런 놀라서 움찔하는 건 당연히 짐작했을 줄 알았는데. 그날 나무 칸막이 넘어 당신을 쏘려고 했지만 당신은 불행히도 그곳에 없었어. 그 후에 다시 시도했지만 깨어있었더군. 난 디보스를 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해야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우리가 해안에 도착한 다음은 간단했지. 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백인을 죽일 거라 다짐했지만 당신의 돌멩이가 내 계획을 망쳐놨어. 난 약탈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 우린 해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비열한 동기가 아닌 원칙에 따랐을 뿐이야. 조근조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범죄를 요약하는 이 낯선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경악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앉은 솥밥 끝에 흉측한 악몽처럼 앉아있는 그를 보고 있는 것만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당신의 탈출은 어려울 게 없어. 나의 멍청한 입양 아들은 당신이 하늘로 돌아갔다고 말할 테니까. 육지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보트에 식량과 물을 실어뒀어. 난 당신이 사라져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니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나를 따라와.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는 나를 오두막 문으로 인도했다. 감시원들이 철수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마을을 지나 모래 벌판을 건넜다. 바다에 출렁이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넘실거리는 파도가 보였다. 해변에는 작은 보트가 있었고 항해를 함께 했던 두 명의 흑인 선원이 장비를 손보고 있었다. 안전하게 파도를 헤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 고링이 말했다. 두 남자가 나를 보트에 앉히고 보트로 들어와 노를 저었다. 우리는 빠르게 육지를 빠져나와 안전하게 파도를 넘었다. 그러자 두 선원은 작별 인사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나는 그들의 머리가 검은 점이 될 때까지 지켜보았다. 멀리 고링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다. 그는 모래 언덕 위에 서 있었고 그의 뒤로 떠오르는 달은 그의 수척한 형체를 한층 두드러져 보이게 했다. 그는 미친 듯이 앞뒤로 팔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격려하는 듯 보이기도 했고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종종 드는 생각에 나를 소나기에서 놓치고 난 후에야 야만적인 본능이 돌아온 게 아닐까 싶다. 어쨌든 그것이 내가 본 셉티미우스 고링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의 구독했던 항해에 대해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5일째 항해하던 중에 영국과 아프리카 선박인 몰로비아호가 나를 구조해 주었다. 리버풀에 도착할 때까지 스토너웨어 선장과 그의 동료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큰 친절에 감사를 드린다. 그곳에서 나는 기혼사의 선박을 타고 뉴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가족의 품에 다시 안긴 날 이후로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이며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폐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침묵을 깨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믿든 말든 사실을 대중 앞에 밝히기로 했다. 나는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라. 블랑코 곳 위쪽, 대륙의 가장 서쪽 지점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땅이 기울어져 있는 그곳. 아직 정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티미우스 고랭은 사악한 민중을 통치하고 있을 것이다. 길고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뜨거운 모래가 씩씩거리는 곳. 메리 셀레스트호에서 죽임을 당한 하튼과 하이슨, 그리고 불쌍한 선원들이 바로 그곳에 잠들어 있다.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